여기는 우계 보건소. 아이고야, 되게 살 많이 빠졌는데? 지금 주수식 3일째인데 네. 왜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? 58kg 되요. 9.3? 그럼 좀 저도 좀 빠진 것 같죠? 예. 어이구야, 49kg대로. 얼마 전에 그 20살 때 몸무게가 49kg였거든요. 48인가 49였는데 예. 35년 만에 출가 나이로 돌아왔네요, 몸무게가. 항복! 주수식 3일차인데 저는 좀 빠졌어요. 네. 빠졌고 당도 검사해 주더라고. 예. 근데 혈압은 저혈압이라. 예. 혈압은 97? 예. 아니다, 70에 뭐 그렇게 해서 혈압 났더라고. 보자, 58.6인데요. 뭐 온무게 빼면 58kg 그리고 뭐 혈압도 재보니까 정상으로 이렇게 나왔고요. 아, 혈압 정상이고. 예. 예, 당뇨도 뭐 거의 뭐 전상 이렇게 수치고요. 예. 뭐 아무 이상 없습니다. 예. 예. 오늘은 과일에다가요, 그 호두를 조금 저기 같이 넣어서 갈으려고 호두를 한 봉다리 샀어요. 10,000원 주고. 그래서 그거 넣고 이제 할 거고요. 나는 진짜 내가 몸무게가요, 출가 전에 몸무게로 돌아왔어요. 출가 전이 49kg 정도였거든요. 지금 49kg. 예. 갑시다. 예. 과일에 먹으면 에너지는 사용하는데 활동하는데요. 살이 빠지는 거나 아마 이게 늘어났던 게 부풀었던 거, 장기라든가 이게 서서히 이렇게 줄어들면서 거기 필요 없는 불순물들은 예. 내보내고. 예. 자연스러운 현상. 신선생 여기 왜 왔어요? 아, 저기 그 대나무요, 이렇게 버려진 거요, 이렇게 불 쏘시게 할 거야. 조금 주워 가려고 이렇게 왔습니다. 오늘 아직 저기 예. 뭐야, 주스도 한 잔 안 마셨는데 괜찮아요? 예, 속도 편안하고요. 아주 몸이 이렇게 가볍네요, 새처럼요. 예. 이게 이렇게 잘 마른 거 버려놓은 거니까 갖다 대면 좋죠. 예. 예. 그 많이 길면 내가 안에서 톱질할게요. 이 정도면 될 것 같네요. 예. 예. 안 떨어져요. 안 떨어진다. 운전수 가야지. 안전이 우선이요. 일단, 아우, 좀 이랬다고 예. 힘들죠? 힘드네, 이제. 나무 내려야지. 이제 우리 뗄나무 이제 이거 한 달치는 될란가? 예, 그렇겠죠. 얼른 내려. 내려요. 아, 또 엄살치 간다, 진짜.
대나무가 이렇게 잘 타네요. 단식 3일째인데 산 타는 대신 불 좀 보고 그리고 뗄나무가 좀 부족해가지고 뗄나무를 한 2시간 정도 하다 보니까 이제 오후 12시가 다 됐습니다. 한계하고 온 굉장히 편안한 상태가 가고 있습니다. 얼른 오세요. 배고픈데. 그럼 갈아가지고 한잔 합시다. 물 넣어야 돼. 물차 물 조금 넣어야 된다. 맞다. 물 넣고 갈면서요. 그것도 맞아요. 요거 마저 넣어야 돼요. 먼저 갈고. 물 좀 더 부어야 되는데. 더 넣을까요? 예. 작아요. 됐어요? 3일째인데 어떻게? 예. 별 문제 없습니까? 예. 요번에는 토마토 두 개, 바나나 두 개, 사과, 단감 이렇게 했어요. 오늘 일을 많이 해갖고. 예. 오늘은. 예. 아, 맛있어요. 나무를 그 버려진 나무가 많을 텐데 한 자를 더 해볼까요? 예. 괜찮겠어요? 예. 갑시다. 이거 뭐 주스 한 잔 마시고 나면 힘이 생기겠지?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 저녁 때 간헐적 단식을 했잖아요. 예. 저녁 5시에 뭐 간단하게 먹고 나서, 그 다음날 12시까지 안 먹어놓으니까, 몸이 오전에는 이제 일체, 예, 에너지를 아예 알고 있어요. 예. 몸이 벌써 안정화됐어요. 예. 간헐적 단식에는. 굉장히 효과 있는 것 같아요. 예. 제가 이틀 동안에 2kg가 빠졌더라고요. 1kg. 하루에 500g씩 빠지는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주스가요, 덩어리로 된 과일을 직접 먹으면 더 많이 먹게 돼요, 과일을. 그렇죠. 근데 이 갈면은 딱 이게 잔수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많이 안 먹어줘요. 굉장히 편안하고, 이거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. 아주 기쁨의 에너지가 자꾸 올라와요. 왔고요. 예. 굉장히 편안해. 예. 확실히 오전에 몸이 가볍다 하는 거야. 오전에는 물만 마셔주는데도
몸이 가볍고 정신은 이렇게 맑고 이렇게 기쁜 상태지. 영적인 에너지는 좀 사라지고요.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렇게 안 좋았던 것들을, 그런 것들이 조금 예. 정화되는 거 느끼고 있는 거 있어요, 제가. 그걸 안 좋았던 기억들. 예. 근데 확실히 바나나를 넣으니까 예. 확실히 근기가 있네. 예. 확실히 다르네. 그렇죠. 뭐 아보카도 넣으면 또 더 짜나요? 맞죠? 예. 두리안 넣으면 더 말할 것도 없고. 예. 이렇게 먹으면 간단하게 아주 고급스러운 식사도 되고. 아. 3일째 예, 점심 식사였습니다. 예. 모두들 건강하십시오. 이 나무도 다 실차고요. 예. 예. 싹 실어요. 신선생, 그거 뭐예요? 아, 그 택배 왔는 거야. 찾아가. 누가 택배 보냈어? 택배를요? 응. 아, 누구랑 해야 돼요? 왜 말을 못해요? 말을 못해요. 응? 왜? 예. 선임 내일 그 생일이 나가지고요. 예. 두리안을 있지 않습니까? 이렇게 과일 이렇게 택배를 하나 주문했습니다. 아이고. 잘 먹을게요. 오, 아이고 좋은 거 샀다. 예. 신 선생님 용돈을 어떻게 잘 모아서 이걸 사, 다 보냈대? 예. 그래도. 이것도 하나 왔네요. 감사해요. 예. 내일 이거 다 같이 나눠 먹으면 예. 되겠다, 그죠? 예. 감사해요. 예.